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어젯밤 대형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. 두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격한 언쟁도 벌여왔죠. 사고 직후 취재진이 유 본부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. 박은채 기자입니다. 어제 재판에서 정진상 전 실장과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습니다. 지난 2021년 수사관들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오자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진 게 정 전 실장의 지시였다는 폭로에 대한 진위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그런데 재판 뒤 대리기사를 불러 서울에서 경기도 자택으로 가던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8.5톤 화물차와 추돌했습니다. 화물차는 의왕 봉담 고속화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, 유 전 본부장의 SM5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겁니다. 8.5톤 화물차와 부딪힌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180도 회전한 뒤 이곳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. 정면으로 받았으면은 네. 어제 그냥 갈 뻔했어요.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대형 트럭이 어떻게 추월하면서 오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분석 중인 경찰은 차로 변경이 늦은 유 전 본부장 측 과실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화물 차량이 1차로를 달린 것에 대해 과태료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어제 CT 촬영을 한 뒤 귀가했던 유 전 본부장은 온몸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습니다.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